추운 겨울 가족들과 야영을 가 화톳불을 바라보며 즐기는 하룻밤. 생각만 해도 마음이 포근해지고 설레는 일이죠. 그런데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화재나 난방기 가스 중독 위험인데요. 안전한 야영을 즐기는 방법을 김초롱 기자가 짚어드립니다. 텐트가 뼈대만 남았습니다. 겨울철 야영을 즐기다가 가스가 폭발해 두 사람이 화상을 입었습니다. 텐트 안에서 등유난로에 대고 부탄 가스통을 녹이던 중 화재가 발생한 겁니다. 석유나 화목난로 대신 전기난로를 쓸 경우에도 잘못하면 불이 날 수 있습니다. 전기난로 아니면은 뭐 문어발 형식으로 이제 전기 콘센트를 사용하였을 때 이제 뭐 누전이나 그런 사고로 화재로 이어지는 경우가 있고.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전국 야영장에서 화재 121건이 일어나 14명이 다쳤습니다. 야영할 때 더 조심할 것은 일산화탄소 중독입니다. 일산화탄소는 색도 없고 냄새도 없어 알아차리기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문이 닫힌 텐트나 차 안처럼 밀폐된 공간에선 산소가 부족해지기 쉽습니다. 뭔가 불을 피우거나 직접 화기를 다뤘을 때 연소 생성물로서 이제 일산화탄소가 나오게 되거든요. 근데 일산화탄소가 닫힌 공간 안에서 쌓여 있으면서 사실상 이제 흡입을 하는 경우에 중독이라든지 질식으로 이어. 실제로 최근 경남 합천에선 야영하던 노부부가 난방기구를 켜놓고 차 안에서 잠을 자다가 일산화탄소에 중독돼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처럼 일산화탄소에 중독돼 숨진 사람이 최근 5년 동안 전국에서 26명에 이릅니다. 전문가들은 야영 때 난방기기는 환기가 잘 되는 실외에서 사용하고 안전사고에 대비해 일산화탄소 감지기를 휴대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합니다. KBS 뉴스 김초롱입니다.